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별 대담 시간입니다. 올해 저희가 특별 대담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 굉장히 특별한 분 모셨습니다. 박충권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박사님을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박사님이 어떤 분이신지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박충권이라고 하고요. 북한에서는 김정은 국방종합대학교라고. 아, 네. 우리나라로 치면 무슨 대학입니까? 우리나라는 좀 약간 카이스트인가요? 카이스트, 굳이 비교하자면 카이스트인데. 카이스트하고 육사하고 합쳐놓은 건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아, 알겠습니다. 아, 네. 그렇다면 거기 학교 다니고 나서는 거기서는 이제 어떤 곳에서 이제 근무를 하셨었나요? 제가 학교 졸업하고 한 2년 정도 가까이 네. 그 북한에 있었는데요. 네네. 그때 이름을 상세하게 좀 말씀드리기는 어려웠지만 대량살상무기연구소에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로 대량살상무기라면은 이제 전략탄도미사일이나 뭐 이런 쪽 탄두부 개발 생산하는 곳이었는데 약간 파일럿 개념의 공장이에요. 그래서 신무기 개발할 때마다 소량 생산하는 연구소 개념의 파일럿 공장의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북한이 이제 미사일을 항상 발사할 때마다 우리가 그 북한 미사일에 대한 분석을 합니다. 근데 그 분석의 소스가 대부분 영상이거든요. 이 영상에 나온 이 미사일이 러시아제 무슨 무기하고 약간 비슷하게 하면 득달같이 그걸 갖고 와서 그걸 분석을 해서 이제 대입시켜요. 그래서 짜맞추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영상은 사실 한계가 있잖아요, 분석하는데. 근데 이제 직접 만드신 분이니까 그걸 모셔서 제가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모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북에 계시다가 이제 우리 대한민국으로 오셨는데 네. 대한민국에서도 이제 좀 요쪽 분야에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제가 전공을 북한에서 한 전공이랑 네. 유사한 전공으로 서울대학교에서 네.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재료공학으로. 북한에서 스카이면 여기서도 스카이군요. 아, 역시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아, 근데 거기서 네. 이제 그렇다면 우리나라 서울대학교에서는 어떤 곳, 어떤 쪽으로? 재료공학을 했는데. 재료공학. 네. 제가 항상 요 이제 무기고라는 이제 프로그램 이런 거 하면서 네. 제가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해요. 우리가 소재 부분에서는 아직 우리가 좀 더 역량을 쏟아부어야 된다 이런 얘기 굉장히 그렇죠. 네.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박 박사님 같은 분께서 좀 이렇게 아닙니다. 워낙 이제 그 천재분들 많이 계시고 네.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 또 과학기술 인력들도 많이 네. 예, 키워내니까 네. 이제 좀 많이 따라왔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래도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뭐 독일, 뭐 일본에 이어서 네. 예, 이제 우리도 소재 강국 반열에 오르고 있다. 네. 올랐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정말 다행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북한이 가지고 있는 여러 탄도미사일 중에 보면 네. 우리나라를 겨냥하는 탄도미사일은 역시 이제 단거리 탄도미사일이겠죠. 네. 가장 대표적인 게 러시아 이스칸데르를 이제 그대로 카피했다는 얘기가 있는 화성 11가형이 네.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원래 이스칸데르 보면 이제 이게 그냥 탄도미사일인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에서 팝업을 한번 해서 이렇게 들어간다든지 네. 이런 이제 마지막 회피 기동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기능도 화성 11이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네. 이런 종류의 미사일 개발을 1990년대 후반부터 네.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미사일의 어떤 네. 기동성, 네. 뭐 회피 기동이라든가 네. 이런 기동성을 이제 개발하려고 착수했는데 하다 보니 안 되니까 네. 그 자동 조종 공학부라고 새로 네, 네, 네. 신설을 했어요. 2000년쯤에. 아, 예. 그래서 8학부인데요. 네. 북한의 국방대는 이제 학부가 1학부부터 쭉 있는데 네. 숫자가 높을수록 나중에 만들어진 학부라고 네. 보시면 되고요. 네네. 그때 막 이제 인력들을 네. 키워내고 있던 네네. 중이었고요. 지금은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까지도 테스트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는 어느 정도 회피기동은 구현하는 단계에 와 있다. 이미 프로그래밍 된 대로 작동하는지를 네. 테스트하는 단계인 것 같고요. 네. 글쎄요, 정확도는 저는 이제 좀 약간 미지수라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문가 분이시니까 네네. 잘 아시겠지만은 북한이 그 액체 연료를 사용하는 미사일도 네네. 정확도가 그리 높은 편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북한판 스커드라든지 네네. 그런데 이게 정상 탄도를 비행하는 미사일도 아직 정확도가 좋지 않은데 여기다가 회피 기동까지 한다. 글쎄 저는 이게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현대전에 적합한 초정밀 무기에서는 거리가 아직은 멀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미사일들이
고체 연료를 네. 사용한다라는 점인데 네. 이게 그 고체 연료를 제가 했을 때 2006년 네. 그쯤에 2007년 그쯤에 북한이 고체 연료 양산 공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 그랬군요. 네, 아. 저희 동기들이 가 있고요. 아. 양산은 하고 있었지만 네. 이게 품질 수준이 아직까지는 제가 생각하는 데 바로는 고품질은 아니다. 아 고품질. 네, 왜냐하면 이제 고체 연료의 어떤 화학 성분 균일성이라든지 아. 안에 내부 기공 구조의 어떤 물리적인 균일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 성형 기술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미사일 전문가 네. 분들한테 물어봤을 때 이런 네. 얘기를 잘 못 해주세요. 네. 근데 지금 얘가 제가 여기 들었어요. 제가 지금 들으면서 가장 제가 지금 핵심적인 얘기가 제가 가장 소름 돋는 얘기가 뭐냐면 네. 물질적 화학적 균일성에 관한 문제. 네. 아, 전 이 대답이 굉장히 제가 궁금했었거든요. 아,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사실 그 종말 단계에서 이 획피 기종이라는 건 그렇게 기술적 진입 장벽이 높지는 않습니까? 네. 아, 그 제가 생각하기에는 높다고까지는 생각 안 하고 있고요. 아. 회피 기동을 하고 나서 네. 정확하게 타겟을 표적을 공격할 수 있느냐, 네. 이게 관건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회피 기동하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프로그래밍 해놓은 정도로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아, 네. 아 그렇군요. 근데 그게 이게 어쨌든 뭐 정확도는 떨어질지라도 자기 어떤 그 미사일의 어떤 재원상의 사거리는 날아갈 수 있는 미사일이라 우리에게. 그렇죠. 위협은 되죠. 위협은 되지만 그래도 이게 군사적인 효용성에서는 좀 부족함이 있지 않나. 근데 만약에 탄도가 화학탄이나 네. 핵탄두라면 또 얘기가 그러면 달라지죠. 그러면 달라지죠. 그래서 그렇지. 어쨌든 위험성은 존재하지만 아직까지 갈 길은 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요즘에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러시아 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탄도미사일이 부족하게 되니까 북한제 네. 화성 11 가형 그다음에 네. 나형 네. 가져왔다. 이제 가형은 방금 말씀드렸듯 이제 이스칸데르, 나형은 이제 에이타킴스 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근데 요즘 최근에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네. 24발 중 두 발만이 정확도에 가깝게 떨어졌다는 건 지금 그렇다면 방금 말씀하신 네. 게 일맥상통하는 얘기 같은데요. 그렇죠. 네. 좀 되게 타당한 정보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가능성 두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첫 번째는 양산 품질이 많이 떨어진다. 양산 품질이 많이 떨어진다. 네. 이게 그러니까 오케이 시제품 프로토타입 나온 거하고 네. 이걸 양산하는 거하고 또 네. 다르죠. 아. 실험실에서 성공하는 거하고 네. 양산화의 품질 안정성을 확보하는 거는 또 시간이 많이 걸리는 네. 문제이기 때문에 네.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두 미사일은 둘 다 고체 연료를 사용하고 네. 있고 네. 그리고 또 회피 기동을 하는 네. 미사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양산 품질에서 편차가 있을 수 있다. 아. 그리고 이제 이걸 한 가지 에피소드를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 북한에 있을 때 무수 공장들을 네. 현장 답사를 네. 많이 했어요. 네. 네. 보면 미사일뿐만 아니라 부품을 네. 만드는 공장들에서 어떤 부품들 같은 경우에는 양산 품질 합격률이 10%도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10%도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북한은 계획 경제지 않습니까? 네. 네. 계획을 맞추려고 네. 계획을 달성해야 되니까 품질이 안 나오는데도 합격시키는 그런 비리도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일단 숫자를 맞춰. 네. 되니까. 계획을 맞춰야 되니까. 아.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요. 이게 요거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2017년인가에 네. 북한 그 특작군? 네네. 특수작전군. 예, 예. 예. 특수작전군이 열병식에서 4세대 야시경을 착용하고 나왔어요. 네, 앞에 쭉 하고 예, 나왔어요. 한번 이제 깜짝 놀랐어요. 예, 야, 우리도 별로 없는데. 예, 막 그게 이제 나와가지고 약간 이슈가 됐었었는데 네. 사실 그게 양산이 2006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양산이 아니고 시생산. 시생산을? 예. 시험 생산을? 예, 시험 생산을 예. 하고 있었는데 이게 합격률이 20%밖에 안 됐어요. 아, 20%? 네. 아. 그러니까 10개 만들면 8개가 불량이라는 얘기예요. 아, 그렇죠. 제가 했을 때. 네네. 이게 문제가 뭐냐면 불량이 80%나 나는데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원인이 파악이 안 된다. 네. 아. 이게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원인이 나오는데요. 네. 제가 아까 네.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네. 했잖아요. 두 번째 가능성은 뭐냐. 이 두 미사일도 다 카피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카피죠. 네. 카피를 하다 보니까 일부 부품들의 경우에는 원리를 파악하지 못한 채 카피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리지널이 중요하죠. 네. 아. 이게 카피하는데 원리 파악에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네. 거기에다가 개발 일정을 맞춰야 아.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아. 당에서 지시하면 아. 이걸 사람을 갈아 넣어서라도 아. 일정을 맞춰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생산을 하다 보면 원리를 파악 못한 것들은 그냥 무작정 똑같이 카피합니다. 아. 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게 또 한 가지가 또 뭐가 있냐면 얘네들은 미사일이다 보니까 부품들을 여러 공장에서 생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가져다가 예.
어셈블리를 마지막에 조립을 네. 하잖아요. 네. 근데 북한은 이 기밀을 엄청 중시하다 보니까 네. 이 공장들 간에 협업이 잘 안 돼요. 소통이 안 됩니다. 아, 네. 서로 이게 안 되는 네.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요. 네. 그래서 통합 품질 관리가 잘 안 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어떤 두 가지 가능성 때문에 하나는 양산 품질이 아직 확보 안 됐다. 네. 두 번째는 원리를 아직 모르고 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짝퉁 하는 네. 오리지널 네. 하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다. 근데 물론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그렇죠. 올라오겠죠. 저는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네. 봐요. 오케이. 네. 저 지금 첫 두 질문을 드렸는데 네. 제가 지금 소름이 돋고 있습니다. 아, 이거 어디 가서 이런 말씀 안 하셨죠? 아니, 제가 처음 얘기드리는 거고요. 독점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많은 도움이 네, 됐으면 네. 좋겠습니다. 저 지금 네. 전 이거 나중에 해서 이제 우리 군한테 소개해 드릴 거예요. 네. 진짜. 오케이. 자, 그렇다면 이제 북한이 화성 시리즈가 많아요. 방금은 네. 이제 우리가 단거리 탄도미사일만 얘기했는데 네. 이제 중거리 탄도미사일, 그다음에 잠수함 발사 미사일, 네. 그다음에 ICBM도 있어요. 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얘네가 이제 북한이 몇 번 시험을 하면서 이제 실패한 적도 있었죠. 뭐 2016년에 네. 무수단 몇 번 하면서 실패했었는데 네. 그 이후에는 서방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서방이 인정할 정도의 어떤 사거리나 이런 게 나왔다고 파악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렇다면 지금 북한의 이런 탄도미사일 수준은 러시아나 중국과 비교해서 손색이 없다라고 판단하시나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네. 러시아나 중국산 무기들도 이제 신뢰를 하진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요? 네, 왜냐면은 이제 네. 러시아산 무기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러우 전쟁에서도 많이 네. 이제 허점이 드러나고 네, 있기도 네. 하고요. 네, 네. 이쪽도 아직 양산 품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결함이 많을 거라 생각하고 네. 있고요. 근데 북한의 경우는 이거에 비해서도 더 수준이 못 미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엔진 계열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왔다고 생각하는데 네. 사거리까지는 뽑아내잖아요. 네네. 근데 품질, 그러니까 양산 품질이 아직 못 따라오고 있다. 아, 그래서 이게 그래도 액체 연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엔진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쫓아온 것 같아요. 네네. 예. 그래서 얘네들 보면은 신형 무기 테스트할 때는 다 먼저 액체 연료 엔진으로 테스트합니다. 그렇죠. 다 그렇게 네. 하죠. 근데 고체 연료는 나중에 한단 말이죠. 네네. 시험이라는 입장에서는 변수를 가능한 한 줄여야 되니까. 그렇죠. 안정성이 확보된 걸로 시험을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테스트가 끝나면 이제 고체 연료 네. 엔진을 갈아 끼는데 그 네. 말은 고체 연료 엔진은 아직까지 불안정하다. 신뢰성이 높지 않다. 아, 그래서 예, 예.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IRBM이라고 하면 뭐 화성 12형 뭐 네, 이런 네, 것들은 네. 어느 정도까지는 네, 네. 1km 이내로 네. 나올 수는 있겠지만 북한의 어떤 북극성 시리즈 네. SLBM에서는 그렇죠. 고체 연료 예, 예. 화성 18형 네. 이런 애들은 아직 정확도가 많이 좋지 않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예. 가지가 있는 게 네. 뭐가 있냐면 이 탄두부를 만들잖아요. 네, 네, 네. 지금 이제 IRBM이나 어떤 ICBM은 내열 소재, 네. 그러니까 초고온 내상마 그렇죠. 소재 네네. 이걸 써야 되는데 그 전 것들은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안 써도 되다 네네. 보니 탄두부를 만들 때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 게 뭐냐면 네. 2005년 전 얘기예요. 네. 그때 북한의 미사일 공장들에서 탄두부 캡을 있잖아요. 네네. 이걸 가공 기술이 없어서 네. 장인들이 만들었어요. 장인들이요? 예. 수작업으로 손으로 아. 예. 근데 2005년에 이제 북한이 정밀 기계 가공 기술을 네. 개발을 했어요. 아, 예. 그래서 그 뒤로는 이제 기계 가공이 어느 정도까지는 따라온 것 같은데 아직까지 뭐 선진국 우리나라나 선진국 수준으로 오기는 좀 거리가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텔 발사 차량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미사일 싣고 다니는 예, 예. 예. 그것도 초반에 2017년쯤에 나올 때 이제 우리 그 어떤 전문가분들이 저거 중국에 수입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었는데 사실 네. 저는 그게 제가 알고 있는 게 북한이 2005년 6년 이때도 계속 만들려고 시도를 하고 있었어요. 아, 그거를 네. 아. 안 되는 이유가 정밀 가공 기술이 정밀 가공 기술 네, 그게 없어서 그랬어요. 아. 이게 유압 장치를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그 유압 장치 굉장히 그러니까 무거운 미사일을 들어 올려야 네. 되는데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네. 사실. 근데 이거 시제품 차량 만들면 계속 기름이 새 갖고 아.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다가 2005년인가 6년인가에 그 기술이 이제 개발이 돼 갖고 그때부터 이제 시험 생산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지금은 북한이 그 TL 차량을 직접 만들고 있죠. 아, 그렇게 네. 아, 네. 생각하면 되는 거. 아, 이게 제가 좀 네. 굉장히 뭐 새로운 일을 넘어 이게 거의 뭐 망치로 두드려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2005년 예, 예. 이전에는. 예. 자, 그렇다면 네. 이제 우리가 처음에 소재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방금 말씀하셨는데 특히 ICB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기권에 갔다가 다시 들어와야 되니까. 그렇죠. 이게 제도를 없이 엄청난 열 때문에 이 열을 견뎌야 하는데 네. 방금 이제 뭐 장인이 만드셨다 네.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소재 분야에 대해서 지금 북한이 계속해서 거기에
그 역량을 집중하는 건 맞나요? 그렇죠. 역량을 집중하고 있죠. 네. 제가 관련 소재를 초고 내상마 소재를 처음 목격한 게 2006년인가 됩니다. 아, 2006년이요? 네. 시제품을 봤고요. 네. 그 성능이 어떤지는 검증해보진 못했지만 제가 본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제품을 봤는데 제품의 어떤 외관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뭐 양호한 수준이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북한이 하도 이제 외부 세계에서 쟤네들 아직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확보 못했다라고 네네네. 하니까 2017년에 네. 그 함경남도에 있는 국방과학원 화학재료연구소를 오픈했어요. 네. 그래서 그때 뭐 캡 위에다 막 뭐 이렇게 뭐 네. 화염 쏘고 막 그런 거 보여줬는데 네. 그런 것도 보여주고 네. 그 고체 연료 미사일 그 연료통을 네. 이제 탄소 소재로 만드는 네. 거 그 만들어 놓은 시제품이랑 네. 그리고 와인딩 하는 설비랑 그 초고 내상마 그 탄두부 캡 네. 그것도 보여줬거든요. 아. 제가 봤을 때는 와인딩 기술 어느 정도까지는 온 것 같기도 아. 하고요. 초고 내상마 소재 탄두부는 이제 와인딩하고 바인딩 네. 이런 걸 합쳐서 만들어야 되는데 이 기술이 뭐 화학적으로도 균일해야 되지만 아까 말씀드린 거랑 마찬가지로 이게 3D 소재이기 때문에 네네. 물리적인 균일성도 상당히 그렇죠, 필요하고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이게 또 초고온에서 견디려면 수많은 실험을 통해서 최적화를 거쳐야 되는데 네네네네. 제가 보기에는 이게 플라즈마 윈드 터널 시험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아. 그러니까 플라즈마 윈드 터널에다가 네. 이 모금을 넣어서, 모금 넣어서 네. 그 실제 환경을 그렇죠. 모사해가지고 아, 테스트를 그렇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테스트 시설이요. 그렇죠. 아. 시험 조건을 바꾸면서 마하 몇, 마하 네, 몇 네, 이렇게 네. 해가지고 네. 여기서 얼마나 견디는지 네. 상만은 어떻게 되는지 네. 이걸 계속 테스트하면서 최적화로 네. 구조 설계를 해야 되는데 네. 이게 그 안 되니까 그 시설이 없으니까 북한은 간이로 로켓 엔진 밑에다 놓고 화염을 쏴갖고 예, 테스트를 예, 했잖아요. 이거 간이 시험이고 그리고 이 간이 시험으로도 안 되니 결국에는 이제 요새 보면은 극초음속 미사일을 쏘면서 거기서 데이터를 뽑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마한 10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 수준까지 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실제 ICBM이 정상각도 발사를 했을 때 정상각도로 재진입하면서 나오는 어떤 마하 20 이상의 속도에서는 이게 견딜 수 있을지는 아직은 미지수일 것 같고요. 이거는 실험 데이터가 많이 쌓여야 되고 최적화를 통해서 이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건 또 실험실에서 만드는 거하고 네. 양산화까지 가서 안정화시킨다는 건 또 다른 문제가 또 다른 문제. 네, 또 다른 문제니까 개발 시점은 꽤 오래됐으나 아직 이걸 실전 배치해서 양산화까지 뽑아낼 수 있는 수준까지는 좀 거리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우리 소재 강국이라 평가받는 우리나라도 네. 이 소재가 개발 착수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아요. 예, 얼마 안 됐습니다. 네. 지금도 우리가 지금 현모 시리즈 이제 몇 년 전부터 나오면서부터 네. 이런 네.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 제가 대학원 있을 때 ADD 과제도 한번 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예, 예. 예. 네. 아, 그랬군요. 네, 그때 많이 테스트 했는데 이거 되게 비싼 어떤 시험 장비들도 필요하고 네. 이게 외부 세계에서 장비가 들어가지 않으면 북한은 시험할 수 있는 인프라는 구축 못할 겁니다. 네. 자, 그다음에 또 우리가 주목하는 게 뭐냐면 북한과 이란의 미사일 기술 교류가 굉장히 많다고 지금 알려져 있어요. 네. 얼마 전에 이제 이란이 네. 시리아에다가 미사일 한 발 쐈어요. 아, 시리아에 네. 있는 ISIS 때려잡겠다고. 아. 사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인데. 왜냐하면 거기 바로 옆이 이스라엘이거든요. 아.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샤하브란 미사일이 날아가서 네. 1700km를 날아가서 정확히 목표를 때렸거든요. 아, 정확히 때렸어요? 네, 정확히 때렸어요.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게 이란과 북한의 미사일 교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어느 정도 수준까지 지금 기술 교류를 하고 있나요? 제가 이걸 뭐랄까 정확만 말씀드릴게요. 네네네. 제가 뭐 모든 걸 다 본 건 아니니까요. 네네네. 2005년쯤부터 할 겁니다. 네. 저희 대학교에 네. 아랍어 열풍이 불었어요. 아랍어 열풍? 예. 이란뿐만 아니라 중동 많이 여러 나가는 것 같아요. 아, 예. 여러 나라. 아. 제가 아랍어를 공부한 건 아니라서 네. 주변에 이제 좀 내부 정보를 네. 잘 아는 친구들이 네. 공부를 했거든요. 네. 영어나 중국어보다도 인기가 좋았고요. 아, 그래요? 네, 핫했고요. 아. 아는 사람들은 진짜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 친구들이 하는 이유가 뭐였냐면 중동하고 기술 교류하거나 무기 수출하거나 할 때 기술 인력으로 파견 나가는 거. 아. 그거 지원하려고.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활발히 진행이 됐고 북한이 그리고 뭐가 있냐면요. 그 카피할 제품을 가져오는 루트가 보통은 중동입니다. 중동에서? 네. 걔네들 하도 서로 쏴재끼니까. 쏴재끼니까. 그 중동, 그러니까 약간 불안정한 지역에서 이제 네. 그런 무기들을 많이 들여오거든요. 아. 한 가지 사례가 뭐였냐면 소련이 붕괴될 때 북한이 많이 가져왔어요. 아, 그랬군요. 네. 그리고 또 중동 전쟁 나고 하면 많이 네. 가져와. 아. 근데 그때 1990년대 초반에 네. 73 이스팅 전투. 네네. 네. 그 걸프전에서. 걸프전에서.
미군 전차 9대가 네. 러시아 T-72 전차를 네. 거의 80대를 맞아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걸 보고 김정일이 충격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걸프전 보고 김정일 네. 충격받아서 그때부터 핵 개발했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가능성이 있고요. 네. 충격받아가지고 러시아산 무기에 대한 신뢰도를 잃어버려요. 아 그래요? 네. 북한 주제? 네. 아, 죄송합니다. 아, 예, 그렇죠. 예, 예. 북한 주제 그렇죠. 예, 예, 북한 주제. 근데 아마 기자님도 이제 많이 느끼셨겠지만 어느 순간부터 북한이 러시아산 무기보다는 미군 무기를 많이 카피하려고 하는 동향을 보이잖아요. 2000년대 이후에 두드러지죠. 두드러지죠. 굉장히 두드러지죠. 예. 근데 이제 무기를 입수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네. 입수만 하면 무조건 카피거든요. 아, 예. 그래서 73 이스팅 전투 이후에 김정일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좀 미군 전차 무조건 한 대 가져와라. 예. M1 에이브람스 가져와야 된다. M1A1 에이브람스 파손된 거 한 대 공수해요. 아, 그걸 가져갔군요. 가져갔어요. 그래서 그 개발 착수가 1990년대 초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게 2020년에 열병식에서 나온 게 나온 거 북람스. 아, 북람스죠. 북람스라고 네. 하잖아요. 예, 예. 그게 그 프로젝트가 완성된 거예요. 그걸 굉장히 많이 참고를 해서 나온 그렇죠. 거군요. 아, 그 김정일이 뭐라고 지시했냐면 똑같이 만들어 무조건. 아. 모든 걸 똑같이 만들어라 라고 지시를 했는데 그걸 한 30년 걸려서 나왔죠. 그러니까 북한이 천마오 만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천마오 뼈대나 뭐 이런 거에다가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 아닐 겁니다. 완전히다. 완전히? 네. 프레임 자체를 다 바꿨을 겁니다. 그러면 제가 예전에 네. 2020년 제가 방송했었어요. 네. 그때 북한 열병식 그때 네. 신형전차 나왔을 네. 때 전 그때 그거를 T-62가 베이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네. 네. 전차를 정면에서 봤을 때 왼쪽에 네.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더라고요. 서방제 전차는 저런 게 안 뚫려 있죠. 없죠, 없죠. 예. 근데 저거 왜 뚫어놨을까라고 굉장히 네. 오래 고민을 했는데 네. 북한제 이제 천마호나 이런 게 다 T-62 베이스잖아요. 네. 근데 바로 그 T-62가 그 자리에 뭐가 있냐면 보조 관측창이 있어요. 그래서 저거 보조 관측창 있는 자리인데 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거기 네. 위에다 이렇게 한 거 아니야 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아니었군요. 그건 아닐 겁니다. 아. 그건 아닐 거고. 죄송합니다. 아, 아닙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기자님 해석이 맞으셨을 수 있는데요. 네. 그 보조 관측창을 어쩔 수 없이 만들어야 됐을 수도 있어요. 익숙하니까. 네, 익숙하니까 아니면은 그것 이외에 그 기술을 막 구현하기가 힘들어서 아. 고육지책으로 만들었을 가능성도 있고요. 네. 하지만 어쨌든 뭐 기본 어떤 프레임이나 컨셉, 그 다음에 외형, 외형 뭐 그 네. 어쨌든 그 파우트레인이나 구성품 뭐 모든 걸 다 어떤 우리가 그 자동차에서도 뭐라고 하죠? 이 자동차에서도 세대로 네, 1세대, 2세대. 1세대, 이제 뭐 어쨌든 그 세대가 지나면서 다 신형으로 바꾸잖아요. 네네네네. 그것도 아마 다 바꿨을 겁니다. 아. 포탄도 원래 이제 T-72나 이런 것들 러시아 전차들은 포탄을 이렇게 그 포탑에다가 둘러서 그렇죠. 하잖아요. 캐로젤 방식. 예, 예. 예, 예. 근데 그거 아닐 거예요. 아, 그럼 머슬형으로 뒤로? 예, 아마 바꿨을 겁니다. 왜냐면 아. 그걸 김정일이 거의 똑같이 만들려고 했으니 아마 구현할 수 있는 건 하지 않았을까. 아, 네. 저는 이거 처음 알았습니다. 네. 이거 그렇다면은 미사일과 마찬가지로 이 전차나 이런 것도 시제품은 괜찮은데 양산은 또 문제가 있을 수 있나요? 있을 수 있죠. 아. 네. 소재의 어떤 방어력이라든가 이런 네. 거는 뭐 외형은 똑같을 수 있어도 네. 똑같이 구현하지는 못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네. 반성하게 됩니다. 이게 영상 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시청자님 영상 가지고 제가 어설프게 분석하면 안 된다는 걸 아닙니다. 또 알았습니다. 아유. 네. 제가 틀릴 수도 있고 아니요 네.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자 그렇다면은 이거 있어요. 최근 작년부터 시작해서 이른바 극초음속 미사일 네. 제가 극초음속 미사일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아 네. 근데 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계속해서 실험하고 있습니다. 실제 네. 지금 북한이 개발하려고 하는 극초음속 미사일 수준이 어디까지 왔을까요? 그 싫어하시는 이유를 한 먼저 여쭤봐도 될까요? 막기가 힘들어. 아, 그 어떤 극초음속 미사일이라는 게 결국에는 회피 기동을 해서 요격이 불가능하게 하겠다. 네네. 예, 그 목적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목적 달성 차원에서라 한다면 그들이 목적은 달성했을 것 같고요. 아, 예, 예. 하지만 어떤 정확도 면에서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화성 11 가형이나 나형과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는 갈 길이 멀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보여주고 있는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의 수준은 북한판 이스칸데르의 사거리 확장형 내지는 아. 뭐 기동성 개선형 정도가 아닐까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그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에 착수한 지는 오래되진 않았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얘네들이 이걸 테스트할 수 있는
어떤 시험 방법이나 인프라 이런 것들을 갖추기 위해서 네. 21년에 국방대에 극초음속 무기 학과를 신설하고 아, 네네. 연구소도 신설을 했습니다. 아, 21년에. 아. 이제 초기 단계다. 아.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런 뭐 극초음속 그 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중국과 러시아와의 어떤 기술 교류나 이런 건 좀 기대하기 힘들죠, 북한 입장에서도. 미국하고 우리도 동맹국이고 예. 교류를 많이 하지만 예. 기술 이전은 잘 안 해주지 않습니까? 굉장히 안 해주죠. 안 해주죠. 예, 예. 중국이나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기술 이전은 많이 안 해주고요. 북한이 이 기술을 빼내기 위해서 과거에는 간첩들도 보냈고 미인계도 좀 많이 썼다고. 쓰고 예. 그런 활동들 많이 했고요. 네. 대부분은 그 암시장에서 네. 무기를 가져다가 네. 카피하는 방식으로 아. 보통은 그렇게 가고 있고 이제 정 안 되는 것들은 이제 그 외형이나 어떤 재원들을 보고 네. 이제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북한이 기술력이 이제 확보가 돼 있으니 네. 어떤 모델 제품을 보지 않고도 네. 어느 정도까지는 구현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가. 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또 이게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요, 박사님. 네. 올해 들어서 북한이 이른바 극초음속 말고도 초음속 순항미사일 혹은 그냥 네. 일반적 순항미사일도 벌써 동해와 서해를 번갈아 가면서 다섯 채 하나 했습니다. 네. 저는 이 순항미사일이 또 다른 위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 순항미사일은 이제 경로를 정할 수 있으니까 네. 바다 멀리 이렇게 돌아올 수도 돌아올 있거든요.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좀 걱정이 되는데 날이 갈수록 북한이 순항미사일 이제 공개하는 걸 보면 형태도 굉장히 세련되시고요. 네. 생각보다 멀리 날아가더라고요. 그렇죠. 예. 이 북한의 이 순항미사일 지금 발사하고 있는 순항미사일 그 이 수준하고 기술 도입 경위 이런 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것도 중동 쪽에서 그 미국의 토마호크를 가져온 게 아닌가. 토마호크 중동에서 굉장히 많이 쐈잖아요. 그 이라크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대공포를 사용해서 토마호크를 격추시켰기 때문에 네. 부품을 온전하게 가져왔다. 이런 네.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었어요. 네.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고요. 아,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동하고 이제 교류 많이 하잖아요, 네네. 북한이. 그러다 보니까 토마호크를 가져다가 이제 리버스 엔지니어링 했을 네.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엔진 계통은 어느 정도 구현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오지 않았나. 하지만 굉장히 무서운데요. 네. 하지만 북한의 어떤 GPS 항법이나 네. 뭐 지형 조합 유도라든지 이런 기술은 아직까지는 좀 따라오려면 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북한이 주장하는 정확도와는 조금 거리가 있을 것 같고요. 아, 그러니까 전자 센서 얘는 아직 좀 그쪽은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아. 왜냐하면 북한에 국방대 이제 육학부의 광학부라고 있습니다. 네네. 거기서 거기에 레이더 학과도 있고요. 네네.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숫자가 높을수록 네, 나중에 만들어졌다 했잖아요. 네. 육학부도 만들어진 지가 역사가 오래되지 그렇죠. 않았어요. 그렇죠.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네. 그쪽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직 갈 길은 멀고요. 갈 길은 멀다. 네, 갈 길이 멀고. 그래서 정확도는 좀 의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얘네들이 지금 순항 미사일을 하고 있는 이유가 제가 북한에 있을 때 이게 국방대에서는 그런 네. 그런 걸 가르쳐 컴퓨터 공학 개론 시간에 네. 첫 장에 나오는 게 해킹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킹의 여러 가지 방법들을 설명을 하면서 궁극적인 북한의 해킹의 목표는 C4I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거다. 그래서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을 어떤 지휘체계를 마비시키는 게 해킹의 뭐 최종 버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미사일로 항모전단을 공격을 해야 되는데 네. 미군이 가지고 있는 어떤 미사일 방어 시스템 때문에 뚫기가 어려우니 그렇죠. 예. 이걸 뚫으려면은 진짜 동시다발적으로 수많은 미사일을 발사해야 되거나 수십기 이를 발사해야 되거나 네네. 하는데 이걸 해킹을 하게 된다면 뭐 몇 발로도 가능할 수 있다. 아. 근데 여기서 제일 가능성 있는 게 어떻게 보면은 순항미사일인 거죠. 아, 순항미사일. 아마 걔네들이 목표하는 사거리가 한 2,000km 정도 될 겁니다. 아, 함재기 접근 반경 이내로 전단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겠다. 이 목적으로 지금 예전에 착수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 뭐 목표가 뭐 다양화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네네. 기본적인 목적은 그럴 겁니다. 이거 말씀이 나오셔서 북한의 사이버 전 능력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좀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 굉장히 지금 네. 걱정되거든요. 네. 네. 왜냐하면